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꼭 느낌이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새벽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을까?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 그게 얼마든지 영적으로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여러 형태로 화면을 통해서 저와 만나는데 주님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로 함께 거하십니다.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헌금에 대한 광고를 부목사님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의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이번 새벽기도에 우리의 은혜 받은 것, 또 은혜 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으로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하여 흘려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정말 믿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흘러가는 통로로 여러분 자신을 드려서 이번 특별새벽기도에 헌금에 한번 참여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정말 특별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해, 참 기가 막힌 힘들었던 해로 기억되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은 영적인 정말 대각성이 일어난 해,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해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거의 모든 욕심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특별새벽기도 기간 중에 제 안에 교회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육적인 욕심이 아니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갈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그게 어떤 때는 상처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소명으로 저를 쓰시고 계시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똑같으실 겁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소망 있으시죠? 네, 좋은 교회를 원하고 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영국 국민들에게 종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나는 빨간 벽돌 교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다 좋은 교회를 원하는 것 같지만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막연한 겁니다. 그저 그냥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명확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예수 동행 속회, 도대체 어떤 속회를 세우려고 하는 건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속회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정말 믿어집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다. 절대로 적당하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정말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의 속회가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2020년은 절대로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해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놀라운 간증이 있는 해가 될 겁니다. 정말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라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그 교회가 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몸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되려면 교회 구성원, 교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교회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 그런 성도들로 모여진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모든 사역자들 다 주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저 임명장을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이 진리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이 세우신 사람,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으로 서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교인과 함께 한 몸이 되신 예수님을 더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의 속장으로 세우고 또 속회원이 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목사가 된 것도 교회 모든 우리 직분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 맡겨진 일을 그만두고 싶으실 때 목사에게 오면 안 됩니다. 사표를 목사에게 내는 게 아닙니다. 못 해먹겠어요. 주님께 가셔야죠. 여러분을 세운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께 가서
못해 먹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조직인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때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볼 때 예수님께서 그를 나에게 주신 것,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냥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사람과 함께 계신 주님,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를 나에게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해 볼 때 우리의 모든 교우들 사이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족을 주님께 맡기는 방법, 가정을 주님께 맡기는 방법, 또 교회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맡겨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신신 부탁을 드리는 건 교인들을 먼저 봉사하게 하지 마시고 먼저 온전하게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세요. 개척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항상 교회가 시험이 많은 이유는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봉사의 일부터 시키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인이 많고 적은 것은 절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온전히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맡기면 항상 교회는 온전한 몸이 됩니다. 이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 호텔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이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호텔을 건축할 때 무려 2년 동안 기초공사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어떻게 저렇게 기초공사만 2년씩이나 하느냐 말입니다. 결국 4년이 가서야 그 호텔이 지어졌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의 평가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말하면 너무 지나친 건축비가 들은 그런 호텔이라 그런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2년이 지나고 일본 동경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임페리얼 호텔 내부는 하나도 손상이 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회자되는 이름입니다. 라이트라는 이름. 기초를 분명하게 파는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에서도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했더니 그 지진 때 내부에 하나도 손상된 게 없었다는 거죠. 사실 교회도 그렇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이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 문제는 큰 숙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이 많은 그런 형태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성도보다 실제로 봉사를 받아야 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구조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인을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시키고 봉사하게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저로서는 큰 숙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온전한 교회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온전한 믿음이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봉사를 시키라,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내위원 한 사람을 세워도 목사님 저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데 저에게 봉사를 하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주님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시간이 많이 가서야 생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 지 5년이 지나야, 10년이 지나야, 아니 한 30년은 지나야 온전한 믿음이 될 거다, 그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판단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시는 분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사실만 분명히 믿기로 결단하면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온전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속회원들을 서로 볼 때 그분을 보내주신 분이 주님이시라, 나와 만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 그분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 항상 그 눈을 가지고 속회원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속회는 예수 동행 속회가 됩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말이에요. 한 번은 교회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질문과 대답을 쭉 자료를 모았습니다. 제가 그 컨설팅 보고서를 보고 어느 한 부분이 유난히 마음에 이렇게 기억이 되었어요. 어느 한 분이 쓰신 거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없느냐? 화장실에서 제발 남의 이야기 안 하면 좋겠다. 그 화장실 변기 있는 그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이 혹 들을지 모르잖아요. 화장실에 같이 따라온 어린아이가 들을지 모르잖아요. 왜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까? 그런 답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화장실에서 다른 교인 이야기 할 때 꼭 그 빈칸에 혹시 사람 없는지 확인하고 무슨 이야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안 뜨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저런 사람을 세우셨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쓰시는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이 눈이 열리게 될 때, 교회 안에서 그 눈이 뜨이게 될 때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부터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교인들을 볼 때도 주님을 보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쓰시는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영적으로 탈진할 때가 없겠습니까? 저는 늘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전임 스태프들과 함께 일합니다.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함께 교회 일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늘 설교 준비하고 성경 가르치고 신방하고 그게 제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탈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도 탈진할 때가 옵니다. 죄를 지어서 꼭 영적인 탈진이 오는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힌 것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도 영적인 탈진이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일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열심만 가지고 일하면 분명히 일은 교회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항상 잊지 않아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서 함께 살자고 결혼해놓고 왜 싸웁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하고 같이 사는면서 싸우는 거예요. 주인이 두 주인이 된 겁니다. 가정 안에.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 자체도 벌써 갈등이 됩니다. 신앙생활 힘든 것은 하라 말라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 그거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누구나 다 탈진이 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을 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경험이 없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기대만 할 뿐이죠.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이번에 새로 이제 시작되는 예수 동행 속회 기가 막힌 정말 천국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눈이 뜨이게 되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달라지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 전체도 달라지고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십시다. 이제는 진짜 믿읍시다. 예수님이 보내셨다.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주님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세 가지 함께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기도할 기도 제목은 가정도 우리 속회도 교회도 정말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 2020년 올해 이 일이 진짜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몸이구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제 허락된 이 속회가 정말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소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정말 예수님의 몸인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회 허락해서 예수 동행 속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속회, 주님 정말 예수님의 한 몸인 속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속회, 주님을 만나는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자 교회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풍성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을 그리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그 은혜가 경험되는 해가 되게 하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깨어진 가정 모든 속회들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남목자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 예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는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 주 예수님을 함께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보든지 또는 속회원을 보든지 교인들을 보든지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 예수님을 주목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주님을 주목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게 하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회원들, 아 주님이 보내준 사람, 주님이 맺어주신 사람, 주님이 세워주신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눈이 온전히 뜨여지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더 열어주소서. 하나님 더 깊이 보게 하소서.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 보게 하소서. 정확하게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의 눈이 뜨이고 또 열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어떤 속에든 주 예수님만이 온전히 받아두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을 주 안에서 얻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놀라운 한 주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람의 열심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진짜 다 맡기고 완전히 순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더욱 하나님 의탁한 주님께 믿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의지한 주님만을 더욱 사모한 주님만을 더욱 갈망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좋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크신 은혜로 좋아하시는 주님 그리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좋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오늘도 주를 더욱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종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종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함,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함, 놀라우신 주여 주님, 주님 안에 있기를 더 원함,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더.